응급실 의료진들의 하루는 24시간 긴장의 연속입니다. 오늘은 병원에서 대기 중이던 응급차가 직접 출동하는데요. 네, 안녕하세요. 강원도 헬기팀입니다. 네, 헬기 소음환자 요청하셔서 뭔가 응급실들이라고 전화드렸어요. 교통이 불편한 산간 오지의 응급 환자의 이송을 위해 닥터 헬기가 투입되었는데요. 그런데 응급차가 멈춘 곳은 헬기장이 아닙니다. 지금 풍속이 강해서 헬기가 이제 높은 곳에 착륙하려면은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조금 더 지면에 가까운 데서 만약에 사태에 대비해 헬기가 안전하게 착륙할 수 있는 곳에서 대기하는 겁니다. 같은 시간 병원의 응급실 의료진들도 헬기 이송 환자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환자의 신속한 이송을 위해 풍속이 강한 날에는 두 곳에서 대기를 해야 한다는데요. 서서히 병원을 향해 접근하는 닥터 헬기. 바람이 좀 잔잔해진 걸까요? 병원 헬기장에 착륙합니다. 환자를 향해 달려가는 의료진들. 정선에 있는 병원 응급실을 찾았는데 증상이 심각해 이 병원으로 이송을 요청했다는데요. 헬기로 이곳까지 20여 분. 응급차로 1시간 이상 달려왔다면 환자의 상태가 더 위중해졌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갑자기 환자가 손을 떨며 경련을 시작합니다. 의식은 아직 혼미한 상태. 갈수록 격렬해지는 경련 때문인지 호흡도 힘들어진 모양입니다. 연신 가쁜 숨만 내쉬고 있는데요. 일단 경련이 멈출 수 있도록 진정제를 투여합니다. 열이 나니까 혹시나 뭐 다른 감염이나 이런 거에 대한 것도 검사를 해봐야 되겠고 혹시나 뭐 뇌염이나 이런 게 혹시 있어가지고 경련을 했는지는 봐야 될 것 같아요. 뇌의 기능이 떨어지는 노인들의 경우 간혹 이렇게 심한 경련이 찾아오기도 한다는데요. 정확한 원인을 파악해 치료를 하려면 보다 정밀한 검사가 필요합니다. 경기는 이제 머리 쪽 뇌세포가 과흥분돼서 결국 일어나는 건데 그거를 조금 줄여줄 수 있는 약들을 저희가 해보는 거고 조금씩 저희도 사용을 해보고 만약에 효과가 없으면 다른 약으로 일단 바꾸는 걸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우선은 지금 입원 차이 나서 신경과 쪽으로 일반 병실로 입원해가지고 지켜보실 것 같습니다. 경련은 멈췄을까요? 응급실을 떠나 일반 병실에 입원한 경련 환자를 다시 찾았습니다. 경찰아! 다행히 경련도 멈췄고 혼미했던 의식도 또렷해졌다고 합니다. 비록 유동식이지만 아내의 도움으로 저녁 식사도 무사히 마쳤습니다. 괜찮으세요? 뭐가 불편하세요? 아무 불편한 게 없어요. 승질이 워낙 못 돼가지고. 아버님이요? 응. 아니 승질이 저래니까 저리지 좋은 사람은 저리지도 않아. 아이씨. 무섭병 뭐해? 또. 무섭병 뭐해? 자는 거 보더니 또 그리네. 재금씨? 응? 타박을 하면서도 아내는 남편의 곁을 떠나지 못합니다. 건강해져서 집에 가서 잘 살아야지. 하루빨리 건강한 모습으로 서로의 손을 잡고 집으로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늦은 저녁, 이번에 다른 병원에서 응급 환자가 이송됐습니다. 뇌경색으로 보름 전 입원을 했다는데요. 그런데 무슨 환자세요? 환자분, 선생님 여기 어레스트인 것 같은데. 여기 누구 좀 와줘요. 어레스트 같다고. 언니. 저기 어디 저기 아줌마.
차에서 내려 이동하는 그 짧은 시간에 심장 박동이 멎은 겁니다. 안에 들어갈게요. 신속하게 심폐소생술이 실시됐습니다. 하지만 돌아올 줄 모르는 호흡. 너무나 갑작스런 상황에 가족들은 그저 눈물만 흘릴 뿐입니다. 전화를 받아요. 얼른 할머니 진심이 멎었단 말이야. 저하고 아까 6시 반에 통화도 하고 그랬는데 갑자기 저렇게 됐어요. 응급실 온다해서 주고 와봤는데 벌써 돌아오셨다고 심장이 멎었다고. 의료진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결국 돌아올 수 없는 길을 떠나고 맙니다. 매일 죽음과 마주한 이들이지만 좀처럼 익숙해지기 어려운 상황. 떠나보내야 하는 순간도 힘들지만 의료진들의 마음을 더 아프게 하는 건 환자의 가족들을 만날 때입니다. 9시 18분에 예고 없는 이별. 갑작스럽게 떠난 어머니 앞에서 가족들은 망연자실 할 말을 잃고 맙니다. 오늘이 어머니와 마지막이 될 거라곤 생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어머니, 내가 어머니 어떡합니까? 어머니, 어머니 전해주세요. 돌아가실 가능성이 더 높아지는 어떤 그런 지표들이 계속 보이고 있으면 유리 남보 가는 거죠. 좀 많이 마음이 좀 무겁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처럼 이렇게 바깥에 또 다른 안 좋으신 분들이 많다 보니까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충분히 좀 슬퍼하고 겨를도 좀 없는 게 좀 마음이 좀 많이 무거워요. 생사의 갈림길에선 또 다른 환자들이 의료진들을 기다리고 그래서 잠시라도 슬퍼할 여유조차 없이 바삐 움직여야 하는 곳이 바로 응급실입니다. 그래서 응급실 의료진들은 늘 작은 기적을 꿈꿉니다. 그게 저희의 소망이에요. 한 시간만이라도 응급실에 환자가 빵명이었으면 좋겠는 것. 아프신 분들이 없었으면 좋겠는 게 저희 소망입니다. 그런데 지난 10월 28일 새벽 드디어 꿈이 이루어졌습니다. 환자가 단 한 명도 없었던 응급실, 이른바 화이트 베드라고 하는데요. 조만간 또 한 번의 기적이 응급실에 찾아왔으면 좋겠습니다.